2020 도쿄올림픽 중계에 나선 MBC가 계속해서 조롱 자막 논란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개막식뿐 아니라 축구 중계에서도 조롱 자막을 사용하며 논란이 커지자 박성재 사장이 대국민 사과를 결정했다.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도쿄올림픽 중계 방송 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성재 사장은 저희 MBC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했다라며 올림픽 개막식과 중계에서 사용된 조롱 자막에 대해 언급했다. 박 사장은 실망하신 시청자 여러분께 MBC 최고 콘텐츠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전했다. 박성재 사장은 기본 규범 인식과 콘텐츠 검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라며 내부 심의 규정을 강화하고 윤리위원회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문화적 다양성, 인권 평등을 인식하도록 전사적 의식 개선을 하겠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또한 박성재 사장은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대사관에 오늘 26일 오전 사과를 전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외신 기자들에게도 사과문과 영상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MBC는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 중계에 나섰다. 이날 MBC는 개막식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등장하자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사진을 사용했다. 또한 엘살바도르 선수단 소개에는 비트코인 사진을, IT 선수단을 소개하면서는 반정부 시위 사진을 사용했고 자막으로는 대통령 암살로 전국은 안개 속이라는 부적절한 내용을 삽입했다. 이에 국내 시청자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개막식 마무리 과정에서 진행자들의 사과가 이어졌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외신을 통해 해외로도 알려지며 비판받았다. 결국 MBC는 24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해당 국가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문제의 영상과 자막은 개회식에 국가별로 입장하는 선수단을 짧은 시간에 쉽게 소개하려는 의도로 준비했으나 당사국에 대한 배려와 고민이 크게 부족했고 검수 과정도 부실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과 이후에도 MBC의 조롱 자막 논란은 이어졌다. 앞선 25일 오후 한국과 루마니아의 도쿄올림픽 조별 예선 축구 경기 중계 과정에서도 조롱 자막이 등장했다. 전반전 루마니아의 마리우스 마린 선수의 자택골이 나왔고 MBC는 중간 광고 시간 자막을 통해 고마워요 마린이라는 내용을 삽입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 당시 삽입된 자막 역시 곧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논란이 됐다. 결국 연속해서 이어진 조롱 자막 논란으로 인해 MBC는 박성재 사장의 대국민 사과를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롱 논란이 이미 예견된 사고라고 지적하고 있다. MBC는 올해 2월 스포츠국을 조직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국 상당수 인력, 중계 및 제작 기능 일부를 자회사인 MBC 플러스로 이관했다. MBC 스포츠국에는 기획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남게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본사 스포츠국 PD 인력은 10명으로 줄었고, 도쿄올림픽 중계를 위해 MBC 플러스에서 본사로 파견된 PD는 올림픽 준비 경험이 전무한 단 2명 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혜 리포터의 탑스타 노즈.co.kr